빵이 됩니다. 너무나 슬픈 것. 전 준비할 때 해결 하려면 클래식을 들으라고 하던데 기분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걸그룹 노래를 듣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알아요? 어린 친구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저희 때 걸그룹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열심히 듣고 있어요.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이게 마치 제가 남편한테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가사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내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돈을 더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혼자 쓸 때는 괜찮은데 남편의 돈과 제 돈을 같이 해가지고 또 우리 보기까지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돈을 아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을 결혼하면서 3천만 원을 기부를 했잖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했는데요. 막상 딱 기부를 하고 나니까 그런 고민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돈도 모아서 어떤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출근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탄수화물 폭탄. 나 지금 탄수화물 좀 끊으려고 그랬는데. 퇴근.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 못 참고 커피 먹었어요. 너무 졸려서 빵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반만 먹었어요, 반. 진짜 오랜만에 이 달달한 편의점 커피 먹으니까. 짱맛이군. 시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부 한모 주세요. 국산 콩으로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돼지 목살 김치찌개 넣을 건데요. 네, 조금만 주세요. 우리 엄마표 신김치 원래 오늘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돼지고기에 후추랑 청주로 밑간을 해둘게요. 공주야, 플리야, 엄마 밥상에서 뭐하니? 씬 스틸러드 뭐하십니까? 야파. 너무 커요. 어디다가 넣어야 되니? 다시 볼지도 몰라. 다시 들어가 볼래? 이거 어디다 보관하지? 베란다에 보관하면 되나? 원래 이렇게 대파가 매운 건가? 매워. 지금 물을 살짝 두고. 2분간 볶아줍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김치국.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빠질게요.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한데. 짠! 너무 맛있겠다. 저는 혼밥 아니라 투밥이에요.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다. 이렇게 밥을 잘 해먹고 설거지 할 때의 쾌감이 있어요. 내가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느낌? 너무 힘들다. 근데 할 일이 좀 남아있어요. 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저희는 룰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집을 청소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제가 청소를 할 차례입니다. 아니 다 좋은데 이 판은 어디다가 보관해야 되지? 오늘의 서비스 끝! 클리아! 클리아! 대답하지 우리 플린.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칸 뛰고 옆 칸에서 얄미워 지우자 뛰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님이 선물로 주신 책이에요. 저랑 같이 라디오를 하고 계신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동화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동화책을 읽으며 태교를 해보려고요. 아주아주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잠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덕원님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동화책을 읽었어요. 부가, 잘 듣고 있니? 아직은 욕심 많은 바쁜 엄마지만 너한테도 최선을 다해볼게. 오늘도 고마워. 반장할머니도 시원하고 달콤한 잠을 정했습니다. 모두 잘 자요.